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19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미국 시장 우리나라 개장 중에 하한가 또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서 상당히 낙폭 심했습니다. 다우존스 6.30% 하락인데요. 최저점으로는 11% 가까이 빠지다가 좀 끌어당겼고요. 나스닥도 4.7% 하락입니다만 상당히 낙폭 8.84%에서 축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지수도 9.79% 하락, 독일도 5.56% 하락. 자, 잘 버텨주던 중국도 이제 실물 경기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데미지가 나타나니까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처지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이 상당히 급등했는데요. 우리나라 환율뿐만 아니라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위안화 다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1245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자, 통화스왑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모든 부분에서 지금 변동성이 극심화되고 있고 공포지수가 극대화되고 있는 패닉장세입니다. 여러분들께 뭐 굳이 그거 설명 안 드려도 괜찮겠죠. 자,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요,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0.33% 상승 마감했고요.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미국 선물 시장에서 그래도 반등 나오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다우존스 선물이 2.27%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2.64% 상승 중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전일 또 20% 이상 24%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급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안전자산이라 하면 주식이 이렇게 망가지면 예전 상황처럼 금도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모든 부분에서 이성이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유럽에서도 지금 공매도 금지하겠다 발표했고요. 미국도 거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 관련 FDA의 중요한 뉴스를 논의할 기자회견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이 나올지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에 체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중국이 아마 순조롭게 준수하기 힘들 거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마지막 카드로 하나 남았다라고 전해지는 것이 미국이 중국에 관세 부과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철회해버리면서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그 정도 하나 남았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으니 그런 상황이 나올 때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봐요. 자, 삼성전자는 반도체 코로나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요 늘 듯하다 이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고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에 SK 그리고 셀트리온 국책 과제로 선정한 부분에 우선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래서 SK 케미칼 이런 부분이 지분 갖고 있으니까 전일 급등한 그런 상황이 있는 모양인데요. 셀트리온은 이 부분 진단키트 그리고 백신 그리고 뭐 마스크 관련돼서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죠. 시장이 반등을 좀 해주면 셀트리온 삼행제는 제일 선두로 조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지금은 예측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참 아쉬웠던 게 전일 미국 선물이 상당히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시 이후로 확 무너지면서 급락 나왔습니다. 4% 이상.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1600도 지금 깨고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500을 깨고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섣부르게 매매하시기보다는 신규 매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하락 초기에 잘 대응을 하지 못했으면 반등 시 매도, 반등 시꼭 수익 내서 마무리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등 시에 매도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현재 0.10%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1.2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일단은 돌아서니까 다행이에요. 언제까지나 빠질 수만은 없거든요.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죠? 반등당 반등이 안 나와서 참 문제인데요. 반등이 한번 나오고 또 밀리고 또 반등 나오고 밀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 나온 상황이니까 지금 어저께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방송이 아니거든요. 유료방에서 제가 코멘트 날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피크이기를, 그죠? 매도의 끝자락이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상당히 힘드실 테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 있는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뭡니까? 이 진짠지 몰라도 KMW 8%, 셀트리온 3.8% 반등 시도 중인데 열려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IT 전기전자 2차 전지에 관심 가졌다면 2차 전지 유럽이 틀어막혀 있는 상황에서 신차라든지 그죠? 공급에 분명히 차질이 있을 테니까 2차 전지 지금 보다는 바이오 쪽, 그죠? 바이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죠? 결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시켜 먹고 저도 3일째 지금 시켜 먹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핀테크 온라인 결제 쪽 그리고 5G가 시진핑 주석이 5G 인프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다 이런 의견 이후에 상당히 강세 보이니까 제약바이오 인터넷 결제 5G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그대로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기관 외국인 수급 상황 한번 보자면 어저께는 셀트리온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고요. 삼성전자도 매도 나왔습니다. 기관이 많이 던졌네요. 셀트리온 제약 쌍끌이 매도, KMW는 쌍끌이 매수네요. 그죠? 자, 상당히 아쉬웠던 게 하이닉스가 어저께 9% 빠졌습니까? 참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자, 2차 전지 쪽으로도 상당히 낙폭 심합니다. 그쵸? 섣부른 신규 매수보다는 시장 관망 좀더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농심이 시장이 어려울 때 경기 방어 성향의 내수주가 좀 들어오는데요. 음식료가 농심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종목도 괜찮죠? 지금 사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어디가 강세를 보이는지.
그 부분 체크하시라. 자, 다행히 급등 양상, 포트폴리오 중에 주력 포트 3개가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KMW가 6.8% 강하게 오르고 있고, 7%. 자, 셀트리온 제약도 4.6%로 강하게 반등. 셀트리온 3%대 강하게 반등. 볼게요, 일단. 자, 어저께 상당폭, 그죠? 어저께 상당폭 털려나간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무리하게 신용, 매수를 했다든지, 한 부분은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저께 로스컷 상당히 나왔을 겁니다. 현재 코스피 1.66% 상승, 코스닥이 3.36% 상승합니다. 이거 뭐 장난한 것도 아니고, 그죠?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그림이 있습니다. 자주 보신 분들 자주 보셨을 텐데, 그죠? 급락이 위에 급등하는, 그런 2008년도의 상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아마 있을까요? 자, 책 원고라고 되어 있는데, 닥터 K가 여러분들께 오프라인 강연할 때 130페이지 가량의 강의안 첫 페이지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2008년 하락, 최고 하락 부위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그큰 화면, 좀 이따 보여드리는 그큰 화면에 전광판이 전부 다 한가예요. 전부 다. 보이시죠? 왼쪽. 그 다음날 어떻게 된줄 아세요? 전부 상한가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자, 시장이 바닥 찍고 터나기를 강하게 올라왔는데 또 밀려요, 일단. 적어도 전일 저점은 깨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도 안심하면 안 돼요. 아직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선물 옵션, 포지션 때문에 크게 들어올리고 다시 밀어버리고 이런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일단 빨개요. 일단 골고루 다 빨간데 제약 바이오 쪽이 비교적 강세죠. 그리고 핀테크, 그리고 5G가 초강세입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아마 한국 방문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걸로 뉴스에서 가볍게 들었는데요. 그 효과로 중국 관련 화장품 면세점 이런 쪽 강세 보이는 요즘입니다. 야, 외국인이 매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벌써 5분밖에 안 되는데 1000억 매도입니다. 이거 참.
없어요. 들어올리고 바로 밀어버립니다. 야, 이거 참, 그죠? 이렇게 되면 옵션하고 그죠? 선물 포지션이 완전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죠? 매도 때렸던 애들이 급등하니까 놀래가지고 청산하고 구름 다시 쭉 빼버리고, 그죠? 그런 상황 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안 나왔으면 좋을 텐데. 아이. 자, 그러나 강세 섹터와 약세 섹터가 확실히 나뉘어집니다. 같이 좀 있다가 버럭게 물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약세 섹터는 2차전지가 약세 맞아요. 2차전지는 좀 달라졌어요. 이제 항공은 말할 것도 없겠죠. 못 들어오게 하는데 비행기, 그죠? 미국도 보잉이 폭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어딥니까? 이탈리아인가? 항공사를 구경하겠다.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는데, 다 틀어막아 놨는데 비행기가 뜰리가 만무합니다. 그죠? 자, 건설, 조선. 그죠? 이런 쪽, 약세 섹터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석유화학,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바이오, 핀테크, 5G, 강세 보이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중국, 면세점, 화장품 관련주. 자, 이쪽으로 집중하셔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잦아드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적당히 중간에, 물량들, 확보한 분 계시면, 추가 물량 확보는 미루십시오. 코스피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0.53% 하락. 코스닥은 1.30% 상승으로 상승폭 축소했습니다. 아까 3.5% 상승이었거든요. 셀트리온 매수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만 홀딩합니다. 시장이 섣부르게 지금 매수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양봉이 서면서 돌아서는 걸 보고 뭐 사도 사야 됩니다. 셀트리온 16만 3천원에 최근에 매수 의견 드렸었거든요. 잘 가다가 또 밀리네요. 안 밀리는 게 이상한 장세입니다. 그죠?
장난한 것도 아니고, 그죠? 장난한 것도 아니고, 갭상승시켰다 그대로 밀어버리죠. 아침에 한 5분, 잠깐, 아, 개상상 괜찮네 하고, 직장인들 일 보시다가, 한 30분 있다가 또 보면, 완전 멘붕 올거 아닙니까? 어저께 프로그램 매도세가 상당히 극심하게 나왔거든요. 자, 그 부분도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기계가 그냥 던져요, 기계가. 자, 셀트리온 일단 외국계 매수세 소폭 잡히고 있고요. 삼성전자 외국계 또 매도 나옵니다. 셀트리온 제약 외국계 매수세 일단 잡히고 있습니다. KMW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어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관심 많아요. KMW 셀트리온 헬스케어, 야 진짜 강하긴 강해, 그죠?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요, 구독 눌러 주시고 모든 알림, 수신, 종 모양 딸랑딸랑 반드시 설정해 놓으시면 수시로 하는 방송 여러분들 알람 가니까 시청하기 좋으시고요. 자, 혼자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유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안내 누르시고 보시면 카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가 나옵니다. 슈퍼챗.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야, 더 치고 왔어요. 1255원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안 되는데. KMW 뭡니까? 7.67%.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헛웃음. 자, 코스닥은 다행히 전일 저점 지키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자, 공매도가 아무래도 조금 원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있는 비교적 코스닥 종목에 적당하니 뭐죠? 쇼커버링 물량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돼요. KMW 8% 갑니다. 이거 5G가 돈이 갈 데가 없거든요. 돈이 가긴 가야 돼요. 그죠? 수신한 자금 있지 않습니까? 고객들한테. 그냥, 아, 시장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랍니다. 이건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자금은 반드시 운용을 해야 돼요. 축소를 할 수는 있어도. 그러면 어디를 매수를 해야 될까? 봤을 때, 그죠? 닥터 K라면, 바이오, 핀테크,
그리고 5G라 그랬습니다. 5G 날라갑니다, 현재. 물론 손실 중입니다. 근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희망이 여기에 채팅방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자, 코스피도 전일 저점 이탈한 척 하다가 다시 들어올립니다. 야, 이게 뭐 미국 선물이 좀 반등하는가? 자, 여기 상하고 거의 뭐 매치된다 해도 과언 아니죠, 그죠? 개장했다가 지금 17분 아닙니까? 이 봉 3개거든요. 4개죠, 4개. 5분 봉이니까 쳐지는 것 같으니까 같이 쳐졌다가 일단 수도바니까 같이 수도바하고 있습니다. 갭 상승했다 밀어버리고 미국 선물도 일단 수도바하고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권역에 오니까 일단 수도했어요. 반등해야 돼요. 재밌는 거는요, 외국인 선물 매수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만기일 이후로. 그게 하나 희망이에요. 18,000개가 어저께 들어왔거든요. 매수가 좀 더 많죠? 자, 현물은 매도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12조 한 달 동안에 시장이 반등하면 그죠?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선물로 일단 매수를 해 들어옵니다. 물론 저기 위에서 매도 때렸던 거 환매수 들어오는 물량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만 자,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기간을 늘려보죠. 그죠? 대략 앞전 월물부터 그죠? 3월물 물량까지도 판단한다 해도 외국계 매도세 많이 나왔다가 3만 계약 가까이 매도 피크 쳤다가 끌어당기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보이시죠? 3만 계약 가까이 매도 때렸다가 지금 5천 개 인근으로 끌어당기는 상황입니다. 매도 계속 쭉 때리면서 시장 쭉 빠졌고요. 차익 실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선물은 차익 실현 내지 환매수도 가능한 물량, 그러니까 환매수 물량 앤드 신규 물량도 조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뭡니까? KMW 10% 가까이 갑니다. 자, KMW RFHIC와 HFR 이 세 종목만 관심 가지세요. 얘기 애들이 많이 갈 때 상대적으로 못 갔으니까 키 맞추기 양상으로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 했거든요. 못 간 거 얘가 더 많이 갑니다. KMW 들으셨죠?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일단 1번 출발상황 플러스 출발했습니다.
딴 때입니다만, 어저께 진짜 실망감이 심했어요, 어저께는. 미국, 선물이 그렇게 빠져도 아시아권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권은 무덤덤합니다. 미국 선물이 그렇게 빠져도. 그러고 지켜보고 있는데, 2시 다 돼가지고 그냥 핵폭탄이 떨어지는데, 참 어이없습니다. 그죠? 현재, 일본 니케이 1.43% 상승, 진행 중이고요. 자, 2차전지를 관심에서 확 빼버렸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LG화학 3%대 하락, SDI 4.5%대 하락. 자, 2차전지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도 상당히 데미지 있어요. 그죠? 야, 이 종목들의 등락 폭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참, 그죠? 오늘도 뭐 셀트리온 4.78 가다가 그냥 4% 그냥 훅 밀려버리고요. 여긴 더 황당합니다. 그죠? 9% 빠지다가 8% 땡겨 올리고, 그죠? 야. 웬만한 사람들은 진짜 못 버틸 겁니다. 멘붕 올 겁니다, 멘붕. 자, 미국 선물이 관건입니다. 전일에 낙폭을 조금 만회하는 상승세가 연출이 장 초반에 되는 듯 하다가 또 처지거든요. 자, 이게 또 마이너스로 만약에 전환된다. 참 생각도 하기 싫은데요. 다시 처집니다, 그러면 시장.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합니다.
자, 셀트리온 실적 발표 이전에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일단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책 사업으로 코로나 백신 개발에 우선 대상자로 셀트리온도 설정됐고요, 선정됐고요. 실적이 뭐 괜찮게 앞전에 발표됐고,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그리고 삼성 SDI, LG 화학을 필두로 한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자금이 대거 몰렸다면 그쪽에는 외국인들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투입되기보다는 바이오 쪽으로 만약에 백신이 하나 개발된다든지 셀트리온이 그렇게 된다면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5G 쪽,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핀테크 인터넷 결제 관련 쪽, 이쪽이 시장이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는 주도주라 말씀드리기도 못합니다. 시장 대비해서 잘 버텨주고 상승 시도 나오는 그런 섹터니까. 그리고 경기 방어 성향의 음식료 쪽, 농심, 오리온 이런 종목들 관심 가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면세점, 그죠? 화장품 이런 쪽 반등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추세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매수세는 좀 몰려요, 그쪽으로. 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참 예측이 힘든데, 하나의 조건은 있습니다. 뭐다? 기관 외국인이 반드시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까? 원래 진리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죠? 진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원래.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는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외국인이 5분여 만에 1000억대 매도 이후에 20분이 더 흘렀는데 200억 밖에 증가를 안 하죠. 일단은 다행이에요. 추가로 더뭐 매도 나올지는 봐야 됩니다만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미국 선물이 조금 주춤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확 무너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미국 선물이 중요합니다. 미국 선물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미국 선물이 더 중요해요. 일단 오늘 기관은 매수세 들어옵니다. 자, 왜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까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관 외국이 사 들어오거든요. 게다가 선물 지금 4,800개하고 외국인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거 좀쭉 땡겨 올리면서 플러스 전환된다면 시장 반등 한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완전 백척 간두라 해야 됩니까? 전일 저점 이탈하고 간드랑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이 그죠?
상승 전환, 일단 단기는 상승 전환을 했어요. 5분봉에서는 추가로 더안 밀려야 돼요. 그죠? 추가로 밀린다더라도 반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 비교적 그래도 바람직한 것은 전일 폭락했던 오일이 다시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오일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계속 폭락한다면 시장이 돌아설 수 없어요. 그죠? 강하게 오일도 반등 나오고, 그죠?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자, 현재 9시 반 현재 외국계 순매수 현황 한번 체크해 보죠. 코스피 1위로 셀트리온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조금 관심 있어요. 넷마블 그냥 조금 관심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아무래도 퍼스픽 삼성전기도 일단 들어오네. DB하이텍도 약간 관심 있어요. DB하이텍 다 돌려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머릿속에 익혀놨습니다. 나중에 보면 관심 종목군에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NC소프트 오늘도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여기 DB하이텍 있죠? 넷마블 있죠? 자, 많이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초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반등 나올 때 이러한 종목은 나중에 웬만큼 반등은 리바운드 나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넷마블은 바닥 좀 다지는 정도니까 일단 조금 관심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그에 비하면 5G가 완전 지금 주도주예요. 5G가 주도주입니다. 5G가 최고 모양이 괜찮은 거는 RFHIC가 딱 돌아서는 초입이긴 한데 여기 워낙 진폭이 커서 그렇지 퍼센테이지가 장난 아닙니다. 11% 올라가고 막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추가로 따라가면 좀 곤란해요. 눌려줄 때 35,000원권 정도 오면 몰라도 섣부르게 따라가면 안 된다. 그에 비해 HFR 정도는 그죠? 반등도 가능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근데 섣부른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코스닥 그거 봐야 되는데 넘어가 버렸는데 시즌 톱텍 KMW 상단에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까지 알테오젠, 그죠? 알테오젠, 이게 그래도 잘 버티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MCNEX도 조금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동안에 강하게 갔던 코스닥 종목군들 차익 실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완전 무너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LG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뭐 2차전지에 수혜도 받지도 못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포스코 케미칼 그냥 수직낙하입니다. 수직낙하. LS 한전, 일진 모터리얼스, 사마 컨덴서. 에코프로 BM 정도가 겨우 살아있는데 관심권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래도 넣는 넣어두긴 해야 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관심 있다고 딱 넣어놨는데 강해가지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자, 한 가지 전략을 드리자면요. 지금 딱 그냥 기다리고 계시다가 포트폴리오 100% 인분은 반등할 때잘 빠져나오시고요. 다시 들어갈 때, 그죠? 내지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다른 종목 건드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업종이라는 것은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업종의 1등, 2등 정도에만 딱 관심 가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딴 거, 이상한 거 건드리지 말고요. 낙폭이 과대하니까 뭐 많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지금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 것들은 우상향이 그나마 유지되는 것들, 농심 그래도 우상향 유지되고 있거든요.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이렇게 반등 강하게 나오면서 우상향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NC 소프트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만, 그죠? 집에서 안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죠? 게임주 쪽에 조금 그래도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으니까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1위 종목 정도, 2위 종목 정도만 관심을 가지고 딱 있다가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마시고요. 시장이 반등 딱 나올 때 언제 반등이다? 그것은 언제 반등하는지 모르면 앞으로 갈 길이 상당히 먼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반등이 나옵니까? 아니죠.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매수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막 들어오고 할 때, 그죠? 시장이 끌어당기면서 적어도 이렇게 끌어당기는 양봉이 시현될 때, 그때 본인 가지고 있는 자금을 투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이 샹샹 전자는요, 기다려야 되겠죠. 롤치님, 농담이, 참, 그래도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한데, 샹샹 전자는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매수 의견 한두 번 정도 드렸어요. 언제? 적어도 여기 올라타니까 한번 드렸고요. 여기서 삼성전자 매수하니까 매수하자마자 대박 올라갔거든요. 다시 밀려서 그렇지. 그럼 단가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반등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 저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장대 양봉 말아 올리고 240에 올라탄다 싶으니 한번 들어가 봤고, 그죠? 그리고 여기 다시 전저점 지지하면서 시장 반등 시도 나올 것 같으니까 들어갔고, 상당히 강하게 갔다고 좋다고 방송 썸네일에다가 올렸는데, 그죠? 셀트리온하고 그거 올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쭉 빠지더라고요. 참 어이없습니다만 47,000원 정도를 회복하는 걸 보고 들어가십시오. 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끝까지 버티겠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긴 있던데, 반등하면 물량 일부 축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한 번에 쭉쭉쭉쭉쭉쭉 저희로 못 갑니다. 때려 죽여도 못 갑니다. 때려 죽여도 반드시 올라가다가도 밀리고, 또 반등 시도 나오다가도 또 한 번에 못 가고 또 밀리고, 아주 많은 저항을 받을 거예요. 시장이 낙폭이 엄청납니다.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잘 2-3일은 갈련지 몰라도 예전의 상태까지 가기에는 시간 상당히 소요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끝까지 들고 있으면 중간에 기회 비용들 다 날립니다. 내 주가는 그 비슷한 자리고, 매도권 저항권에 오면 잘 끊어내고 다시 조정받고 난 이후에 매수 권역에 지지권에서 양봉 나온다 싶으면 다시 매수하고, 이런 단기 매매를 병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2차전지 빠지는 거 봐. 여기를 보시면 어디로 시장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어디로 매도가 집중되어 있는지 확연하게 나옵니다. 자, 바이오 비교적 잘 버텨요. 그죠? 버틴다기보다 이 시장이 1.4% 지금 저점 또 깼네요. 야, 그런데도 일단 플러스 진행 중입니다. 그죠? 그리고 핀테크, 그리고 5G는 플러스입니다. 여기 지금 2차 전지하고 항공주하고 자동차 부품, 남북 경협, 뭐 이런 쪽은 박살이에요, 박살. 특히 2차전지 완전 박살이네요. 야, 왜 처지나 봤더니 미국 선물이 처지네요. 왜 처지나 봤더니 미국 선물이, 그죠? 처지니까. 아휴. 단타 치려면요, 5G 종목에서 단타 치십시오. 단타 치려면 밀린다 싶으면 그거 그냥 마이너스권 좀 밀린다 싶으면 그거 쓱 사놓으면요, 왔다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플러스 나고 막 그렇게 많이 할 겁니다. 5G가 강세 보입니다. 5G가
SDI. 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게 이제 단기간에 참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게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휴대폰 부품은 관심 많이 줄여야 된다 말씀드렸죠? 못 갑니다. 못 가요. 5G 대배가 못 가죠? 휴대폰 잘 팔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몰리는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미국 선물시장 강세 보이다가 지금 현재 0.83%로 강세, 많이 반납하고 있으니 같이 무너집니다. 같이 무너지고, 코스피 2.26% 하락, 코스닥은 여기 플러스였는데, 그죠? 마이너스 1.16%로 또 밀립니다. 자, 아쉬운 것은 저점을 반드시 좀 지켜야 되는데 아침에 장 초반에 갭 상승해서 아 다행이다 바닥인가 이런 일말 희망을 가졌는데 그대로 무너집니다. 미국 선물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매수 포인트는 지금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환율 중요합니다. 환율. 야, 도치고 갑니다. 1259원입니다. 야, 배치자요. 지금 얼마 올라간 겁니까?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이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중국이 같이 무너지면 또 무너질 겁니다. 미국 선물이 플러스권 유지 못하고 마이너스 전환되면 또 무너질 겁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남은 시간들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시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